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는 매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. 그토록 바라던 해방의 봄, 그 따스함을 모르고 죽어간 이들을 위하여 오늘만큼은 광복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해봅니다. 영상을 봤거든요. 너무 딱 보는 순간 심금을 울려서 이번에 꼭 참여해야겠다 싶어서 왔어요. 사실 유관순 열사님이랑 비슷한 복장을 입고 그분이 좀 광복을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입어보게 되었습니다. Et c'est intéressant parce qu'il y a vraiment des gens de tout âge, comme des il y a des personnes très jeunes, mais aussi comme des personnes très âgées. Et on voit vraiment l'esprit, c'est un peu patriotique, c'est vraiment intéressant. 독립축제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외국인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무언의 연극도 펼쳐지는데요. 이날 꽤 많은 비가 내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. 해방된 조국의 땅에서 마음껏 포효하는 어린 학생들의 공연이 독립운동가들의 지친 넋을 위로해주길 바라봅니다. 광복절에 대해서 이게 역사의 한 장으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아주 절절한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과거를 제대로 잘 인식하고 돌아볼 수 있을 때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광복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저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처절한 투쟁의식, 그런 힘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공원을 방문하시는 것은 서울 방문할 때 꼭 빼놓지 않은 진수라고 생각합니다.